고마워요 아줌마. 고맙긴 마셜. 구과구과. 이 공장 진짜 귀엽다. 어? 베티나 미안해. 우무. 빨리 라이더를 불러야겠어요. 거인 알렉스는 나쁜 뜻은 없겠지만 몸집이 너무 커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우리가 어드벤처 베이를 지키고 알렉스를 콩나무로 돌려보내자. 오늘은 퍼피 고조대 전원 출동이야. 준비됐지? 퍼피 고조대 출동하자! 러블, 내가 불도저에 태워줄게. 괜찮아, 나 혼자 탈 수 있어. 비상사태 잘 해결해. 저기, 네가 바로 우리 비상사태인데. 라이더, 알렉스가 시내로 걸어가고 있어. 그쪽으로 갈게. 레모네이드 맛있겠다. 텅 비었잖아. 조심해. 안녕 알렉스. 알렉스, 너 지금 그 위에서 뭐 하는 거냐? 할아버지, 갑자기 너무 목이 말라요. 주스 마실래? 고마워요. 근데 이상하게 아직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럼 더 마셔라. 그래도 아직 목이 마른데요? 주스를 더 만들어야겠다. 아주 많이. 야호! 맛있는 주스를 더 많이 마실 거야! 거인 알렉스를 콩나무로 다시 데려갈 방법이 떠올랐어. 얘들아, 유미 아줌마 농장에서 과일을 가져와야겠어. 아주 많이. 러블, 로키, 최대한 많이 가져와.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초록 에너지 출동! 잘 가! 마셜 체이스, 아까 봤던 커다란 레모네이드 컵이 필요하니까 들고 와줘. 교통경찰 체이스 출동! 알렉스, 경찰차 망가뜨리면 안 돼! 그리고 내 경찰차 사이렌은 그런 소리가 아니거든. 우와! 체이스, 같이 가! 작전이 통해야 할 텐데. 이제 시작해, 마셜! 초대형 주스 한 잔 지금 나갑니다! 주스 발사! 이렇게 엄청난 주스 주문은 평생 처음이구나. 믹서를 12번이나 돌렸단다. 주스 정지! 스카이, 네 차례야! 헬리콥터 스카이 출동! 어, 거인 알렉스, 명심해라. 이 기차는 장난감이 아니야. 아직도 목말라 알렉스? 시원하고 맛있는 과일 주스 한 잔 마실래? 맛있겠다. 잠깐만, 나 시원한 과일 주스 마시고 싶은데. 빨리 이리 줘. 나 한 모금만 마실게. 제발 부탁이야. 작전이 통했어. 스카이? 스카이는 괜찮겠지? 얘들아, 트림미야, 주스 진짜 맛있었어. 오늘 나랑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고맙긴 거인 알렉스. 그런데 다음에 목이 마를 땐 그냥 주스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갖다 줄게. 고마워, 퍼피 구조대. 얘들아, 다들 잘했어. 거인 알렉스가 드디어 콩나무로 올라갔어. 조심해, 아기 후티. 나무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걱정 마, 내가 꼭 해결해 줄게.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어.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
바람이 불어서 절벽 위에 나무가 쓰러졌는데 다른 올빼미가 갇혔대. 우리가 빨리 안 도와주면 나무가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도 몰라. 와, 체이스, 너 올빼미 말도 할 줄 알아? 살짝? 걱정 마, 아기 후티. 버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바로 여기야. 여기서 다른 올빼미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 들어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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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체이스. 진짜 올빼미 말 할 줄 아는구나. 좋아, 빨리 올빼미를 밖으로 나오게 해주자. 거봐, 후티. 퍼피 구조대가 구해준다고 했지? 아기 후티? 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 올빼미들은 원래 밤에 움직이는 야행성 동물이야. 그러니까 낮엔 피곤한 거지. 잘했어, 체이스! 진짜 잘 잡았네. 잘 자, 아기 후티. 견인거리? 고리를 걸었어. 좋아, 러블. 다른 올빼미가 나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나무 아래에 작은 구멍을 하나 파줘. 대신 조심해. 러블 더블 스피드로 출동. 삽.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구해줄게. 와! 조심해, 러블. 나무가 미끄러지고 있어. 내 차도 끌려가. 어디 단단한 데 차를 걸어야 되겠는데. 그래. 이제 됐어. 갇힌 올빼미를 구해야 돼.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잠깐만. 좋았어. 그래, 바로 이거야. 자, 어서 나와. 오! 오! 우와! 우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후티. 고맙긴 뭘. 체이스, 우리가 구한 올빼미는 그냥 올빼미가 아니라 아기 후티의 엄마인 것 같아. 그러네. 라이더 말이 맞아. 체이스, 네가 아기 후티랑 엄마 올빼미를 구한 거야. 안녕, 엄마 올빼미. 올빼미 말은 못해도 고맙다는 뜻인 줄은 알겠다. 별거 아니었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릴 불러. 수고했어, 얘들아. 우린 이제 갈까? 잠깐만 기다려줘, 대장. 이제 어디서 살 거야? 이 나무는 튼튼해 보인다. 여기서 사는 거 어때? 제이스, 그래도 어디 사는지 아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만나러 오면 되잖아. 그래, 맞아. 그럼 되겠다.